현지 시간 14일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인근 화산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폭발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화산 폭발은 이날 오전 8시경 일어났습니다. 폭발 전 밤사이 지진이 잇따랐고 용암이 마을까지 흘러들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새벽 3시쯤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 전 폭발 때도 그린다비크 주민들은 사전 경고가 내려진 11월 10일에 대피해 화산 분출이 있던 6주 동안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화산이 잠잠해지자 일부 주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지만 또 집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 당국은 지난 몇 주간 용암이 마을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용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동하고 지진도 이어지며 방어선이 뚫려 용암이 마을로 유입됐습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영상엔 용암이 덮친 집이 불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구드니 요한에손 아이슬란드 대통령은 기반시설이 위협을 받을 수 있지만 생명이 위험에 처한 사람은 없다. 항공편도 중단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해 세계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평균 4에서 5년 간격으로 화산 폭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엔 에이아프얄라요 쿨 화산이 폭발해 유럽 하늘이 화산재로 뒤덮였고 2021년엔 파그라달스키아 화산이 폭발한 바 있습니다.